안녕하세요. 홍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리듬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자, 오늘은 진도를 조금 더 빡빡빡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프닝이 끝났고, 이제 메인 멜로디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여기부터 메인 멜로디죠? 이렇게. 자, 근데 코드 진행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똑같아요. 자, G 마이너, 네. 자, 파가 추가됐어요. 이걸 세븐 코드라고 하는데요. 1, 2, 3, 4, 5, 6, 7, 7도 화음을 썼다고 해서 얘는 G 마이너 세븐 코드입니다. 그쵸. 어려운 친구들은, 아, 그냥 이것만 추가된 거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 나왔고요. 그 다음 왼손이 A 코드. 그래서 A 코드. 그 다음 D 마이너 코드. D 마이너 코드 이렇게 치는데, 여기 추가됐고요. 파가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패턴 엄청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 그 썸머 패턴은, 자, 여기서 옥타브에서 다섯 번째 코드를 추가했었잖아요. 얘도 보면 다섯 번째 코드, 다섯 번째 음, 그래서 다섯 번째 음을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많이 쓰여요. 그렇죠? 이거 D 마이너 코드예요. 그 다음에 다시 G. 다시 G 코드 똑같이. 자, A7이네요. 그죠? 이거는 미를 빠지고. 그 다음 똑같이. 하고, 라가 추가됐네요. 그쵸? 여기까지만. 자, 오른손을 보면. 그쵸? 라도레레레 도레. 이게 메인 멜로디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보통 첫박의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다 쳐줘요, 화음을. 그쵸? 여기는 음이 이거밖에 없죠? 여기도 소개, 여기도 소개.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따라란, 따리라라 하고, 얘는 중요한 음이 아니에요. 그쵸? 너무 비어 보이니까 이제 멜로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끝났으니까 피아노가 이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쵸? 애드립이죠? 이런 애드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너무 크게 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랑.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야지, 아, 얘가 좀뭘 알고 치는구나 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치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도까지 치고. 이파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자, 그래서 보면 꼬리가 밑으로 가 있어요. 애드립 같은 경우는. 그쵸? 이거 나눠 놓은 거예요. 이 멜로디가 이런 거다라고 악보에 표기를 해둔 거예요. 그쵸?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번더 쳐보면.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작게 따라란. 그 다음 나올 거, 자, 해볼게요. 같이. 이 나오죠? 자, 왼손부터 보면 똑같아요. G 마이너. G 마이너 7. C가 빠졌네요, 이번엔. 아니, 레가 빠졌네요. 그쵸? 그 다음에 A 코드. 자, A 코드. 이렇게 나눠놨죠? 그럼 D 마이너. 이번엔 도가 베이스. 그쵸? 그 다음에 G 마이너 7, A 코드, D 마이너. 그쵸? 오른손. 그다음에 여기를 2사로 쳐주세요. 얘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쵸? 마찬가지로 애드립. 애드립이 다 똑같네요. 그쵸? 여기 겹쳐요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치시면 되고 오른손을 페달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페달을 밟는 방법은 코드가 변할 때마다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코드가 지금 한 마디에 두 번씩 바뀌잖아요. 그때마다 가르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 밟는 영상을 여기 또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보고 오세요.
지금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배운 부분. 똑같이 G 마이너 코드가 나옵니다. G 마이너 7 코드죠. 레 빠지면 그쵸? A7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애드립인데 원래 이거예요. 근데 파가 여기서 오른손이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여기 D 마이너 코드죠.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리듬. 여기 왼손이 편하신 분들은 왼손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G 마이너 A7 D 코드 F 베이스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면 자 아까는 이렇게만 해줬다면 이번에는 궁짝짝 그쵸 음이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뭔가 풍성해진 느낌이 들죠. 궁짝짝 이렇게 그쵸 왼손 베이스가 그 다음 보면 항상 여기부터 멜로디가 시작되죠. 그 멜로디는 도레렐레 도레 이거라면 밑에가 그쵸 파가 추가되죠. 얘도 중요한 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파 하고 라도 렐렐레 도레. 자 천천히 보면 이렇게 맞추겠죠. 천천히 레미파미 여기 배워볼게요. 똑같이 G 마이너 7 A 코드 D 마이너 C 베이스 G 마이너 A 코드 D 마이너 밤 여기가 파 한번 찍어주고 이제 다른 패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오른손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부터. 라, 솔, 솔, 도, 솔, 바. 여기도 2, 4. 2, 3, 1. 그쵸? 박자. 자, 다시 보면. 액센트가 뭐예요? 금을 특히 세게 테너토가 있어요. 금을 충분히 길이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이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려고. 자, 그래서 여기 두 줄을 다 같이 해보면 자,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그 보컬이 끝나고 오케스트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테너토가 있어요. 길이를 충분히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 둘, 셋, 미, 둘, 셋, 파, 둘, 셋, 원, 투, 쓰리, 솔, 둘, 셋, 둘, 셋. 그쵸?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옥타브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옥타브인데 그 다음 위에서 3번으로 그쵸? 올라갔다가 다시 작아지는 그렇죠? 그 다음에 솔 라 파 하고 여기는 한 박자예요. 한 박자씩이죠? 그래서 파 파 파 이렇게 파 솔 라 그쵸? 파 솔 라가 멜로디예요. 그 다음에 라 둘 셋 솔 둘 미 여기도 그쵸? 멜로디가 이거예요. 밑에 라는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 그쵸? 파, 미, 레, 레, 둘. 이거 박자? 레, 도, 레. 근데 여기 소리 추가된 거예요. 그쵸? 원, 투, 레.
이렇게. 그래서 원 이렇게 원 투. 여기 박자만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왼손 솔. 자, 여기서 파 치고 솔 나오고 하고 레 솔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라. 그렇죠? 그다음에 디. 그렇죠? 레. 라레비파. 그쵸? 라 따따따따 빠. 리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그쵸? 그 다음에 박자. 그 다음에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겁니다. 자, 그 다시 천천히 보면 라 이렇게 한 묶음씩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 D. 그쵸? 그래봤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솔. 하나씩 올라가죠? 그 다음에 리듬. 여기까지. 그 리듬 이거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덩기다, 쿵, 더러러러. 쿵, 더러러러. 이 리듬. 그쵸?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합쳐보면. 합쳐보면 원. 자, 스타카토 있죠? 스타카토는 그 원래 길이의 반 정도 길이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두 줄씩 갔어요. 두 줄씩 세 번 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멜로디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